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정글러를 맡고 있는 아서 박미르입니다. 저희 팀의 연패를 제 손으로 끊게 돼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오면 이길 것 같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자신감이 높아야지 진짜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질것 같아도 그냥 이길 것 같다 합니다. 자신감 가지고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런 내용에. 첫 세트에는 그러니까 두두 선수가 좀 초반에 많이 잘해줘서 그걸 스노우볼로 게임이 잘 굴러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동주가 가져온 이득을 불리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됐던 것 같아요.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히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안 줘도 되는 건데 제가 좀 오브젝트를 그냥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부터 싸우면 된다 생각했는데, 세 번째 용부터, 원하던 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대신에, 3세트에서 저희가 또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브젝트를 신경 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팀이 일단 싸움을 무조건 해야 되는 뱀픽이어서, 싸움 하는 건또 오브젝트가 제일 좋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쳤는데 상대는 싸움을 안 해주니까 저희가 계속 오브젝트만 먹고 손해는 안 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누적돼서 오브젝트를 많이 챙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반 싸움이 좋고 상대는 후반 포텐셜이 높은 조합이어서 후반을 보려다가 저희가 너무 빠른 타이밍에 전성기가 와서 상대가 저희 거의 2세트에 저희처럼 된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좀 자부심 좀 가져도 된다 생각합니다. 하루 두 끼를 좀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딱히 멘탈적 그런 건 없고 밥이 원래 핵심이죠. 약간 매일매일 뷔페를 가는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팬분의 응원들이 제일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중에서 몰랐었는데 게임 끝나고 보니까 저희 팀 팬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직관 해주시러 온 팬분들한테는 패배를 안 안겨드려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긴장이 별로 안 되는 건 확실히 인지를 했고, 근데 아직도 전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토대로 다시 보완을 하면은 게임을 많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복합적인 부분이라 좀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변칙적인 정글러라 생각, 정석, 비정석, 과 약간 변칙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맞불작전에서 맞불작전. 자, 연패해서 많이 심금이 안 좋았을 텐데, 이겨서 기쁘고요. 앞으로도 많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